입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생각보다 선행 퀘스트가 많아서 약간 이제 오래 걸리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회차의 목표는 선행 퀘스트 그 퀘스트 모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이 양살자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거 태가 아직 안 잡혔어요. 여러분들 이제 암살자로서는 충분히 놀았고. 암살자가 재미없어. 은신하는 지르는 맛은 있는데 난 역시 그냥 정면 싸우는 게 재밌어. 짜증나. 자꾸 숨어서 싸우려니까 기분 나쁘다 되게. 일단 가죠. 삼신기 막은 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다. 파밍하는 맛도 있고. 오히려 이런 암살 계열이 삼신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막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전사를 하던 법사를 하던 그 다음에 정하는 걸로 하고요. 삼신기 법사 없이 법사한테 삼신기 없이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메인 캐랑 전쟁 퀘스트 둘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메인 퀘스트 조금 하러 갈까요? 조금만 갑니다. 너무 단조로워. 전사는 약간 이제 스탯이 약간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바뀌거나 스탯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약간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맛들을 넣으면은 솔직히 전사가 제일 재미없긴 해도 그런 변화를 감상하면서 RPG 유저라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재밌는데 은신 때리는 거는 강한 적은 안 죽으면 안 죽는 거고 엔간해서 다 죽으니까 차이도 잘 눈에 띄지 않고 내 취향이 아니야. We don't have an attic room, but you can have the one on the left. 얘들아 이리 와. Sleep at home. 고양이 세 마리의 여행. 리온, 너 때문에 제가 대화를 못 걸잖니? 이리 오라고. 이리 올래? 야 팔로우보다 더잘 붙었었잖아. So you're the. 그렇지. I think you're. We need to talk. 얘기하러 Follow 가자. me. 너 때문에 진행 안될 뻔했잖아. 아, 정말. 갑시다. 나 마블 지금 완결 냈거든요. 버그 때문에 쿠알리스 안 나와서. 빨리 이제 마블은 됐고, 다음 선을 봐야 돼. 다른 이제 마블을 모드를 봐야 되거든요. 배너로드가 언제 나오는 건지 대충 알 수가 없네 이거. Not here. Follow me. 나와줄래 노예야? 노예 해방시켜 주기 전에? 나 데려가고 싶지 않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하기 뭐한데 굳이 두 명이나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이거 빨리 와줄래? 찌꺼기야? 10레벨짜리 언제까지 끼고 살겠어 내가. 응? Be careful. 들어가. 아, 이 새끼 눈치 빠른 거 보소. 가자. 또 이제 여기서 오크젤 대검을 손에 넣음으로써 이제 대검이 보통 오크젤 쓰게 되는데 이제 한 손으로 블레이드한 검을 쓴다던가. 아까 얘기한 데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데서 에보니 대검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면 좋겠네요. 야 드래곤본이야. I just handed you the horn of Jürgen Mordor. It건방진 녀석. didn't go to. I am not your enemy. 계속해. Like I said, I'm part of. If you really are Dragonborn, that is. If you don't trust me, 내 전사를 you're a 바꾸고 fool. 싶은데. I knew the Greybeard when you showed up here. 양살 I knew짜긴 you would become the 한데. Greybeard. We remember what. You're the only one. Can you do it? Can you devour a dragon's soul? Good. And you'll have a chance to prove it to me soon enough. Dragons aren't. They weren't gone. Now something's happening to뭐 bring them back to life. 스토리상으로 드래곤이 왜 살아나고 있는 거에 I know. 대해서 And I figured out where we're going to go there. And you're going to kill that 찾고 dragon. 있고요. 이 녀석이 어떤 Kind녀석인지 rogue. There's an ancient dragon. I need to 그런 get 거에 into 대해 my traveling 나오죠. gear. Give me a minute and I'll be ready. 나 솔직히 이거 그냥 카짓이 은신의 세다 그래서 암살자를 한 것뿐이지 카짓 자체를 즐겨도 상관없잖아요. That's better. Let's get out of here. 양살자라고 하긴 했는데 굳이 양살자일 필요가 없잖아. 전사로 갈아탈까 이제?
아니 왜냐면 아니 뭐 나야 뭐 썸네일에서 양살자로 해놨는데 내가 그거 다시 바꾸면 되고 이번 주말 얼마나 남았죠? 오늘이 잠깐 제가 멈춘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썸네일 만들면 돼요. 썸네일용 그 글씨 만들면 됩니다. 양살자에서 고양이로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전선을 갈아탈까? 아 너무 내 취향이 아닌데 양살자는. 근데 이미 레벨이 높아져서 전선을 갈아타면 좀 약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그래. Here, 그냥 아예 뒤로 가서 때리면은 추가 데미지 준다 이 정도면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은신하고 때리려니까 귀찮아. 귀찮은 게 아니라 솔직히 은신하고 때리는 건 편한데 환영법도 있고 투명화도 있고 편한데 뭔가 비겁하지 않습니까? 졸라 당하는 입장에 짜증나지 않을까? 전사한테 살해당하면은 아이 새끼 존나 세네 이러고 말 텐데 에이 씨발 이러고 말 텐데 그럼 뒤로 와가지고 촥 베고 가면은 기분 나쁘잖아. much to look at. 짜증날 거 아니야 죽다가도. Something's wrong. 지금 왜 죽은 거지? 버그인가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어딨니 얘들아 빨리 가자. No, you don't want to go up there. A dragon. Well, I don't know what it's doing up there, but I'm not waiting 가자. around to find out. 눈이 와요 눈이 와 빰빰빰빰빰. 우선 드래곤이 문제인데 솔직히 저 드래곤 잡을 자신 없거든요. 내가 아니라 꿈노예랑 쟤를 데려온 이유가 드래곤 잡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쟤는 드래곤상도 잘 싸우기 때문에 에센셜도 걸려있고 둘이 로테이션으로 이제 에센셜 하면서 싸우다가 그 델핀 합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정해놓은 건데 여기서 대기 한번 하고 들어가자. 잠깐 후달리니까 튕겼습니다. 아, 이럴 것 같더라고. 전쟁 퀘스트 솔직히 저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마 전쟁 퀘스트 하다 보면은 튕기지 않을까? 막적 많이 나와서. 메인 조금만 더 깨두고 전쟁 퀘스트 간을 보죠. 꿈노예가 좋은 게 활을 안 쓴다. 팔로가 아니라 그런지 활이 없어. 이건 좋네. 만약 내가 이제 걔 누구였죠? 비자르고를 데려왔는데 걔가 활을 쏴버리면 내가 좀 짜증나거든요. 그럼 감안하면은 괜찮아지? 맞죠? 4대1이다. 이길 수 있어. 여기까지 소환하면 딱이겠지만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예정대로 싸운다. 근접 전투 대용으로 싸운다. 중국 흡과 화염구로. 알지? 은신 안 때릴 거야. 뭐야, 10레벨이야? 아, 근데 나 무기라, 마법이라서 못 피해. 하지만 나는 이미 저항력 40%를 달성해놨지. 나약한 녀석, 난 흡도 된다, 이 말이야. 졸라 약하네요. 왜 이렇게 약하지? 아, 원래 이거보다 높게 잡혔는데? 눈이 되게 좋네. 여기서 고생 좀할줄 알았는데. 쉽게 갈라나 보다. 근데 코스원에서 나오는 드래곤만 잘하면은 쉽게 가겠는데. 구해야 되나? 불똥거 구해야 되나? 야, 고양이 좋다, 야. 내가 한번. 드래곤 한번. I owe you some answers. Go ahead. Whatever you. I'm one of the last. A very long. For the last. Now that dragons are coming back. The first thing. 다음은 뭐야? Thalmor are our best leader. The faction. There's no worse enemy to humankind. Before the. 나 이거 I 무적인 걸 abandoned. So 이용하면은 we fought 오래 버틸 through the 것 같은데? shadows. All. Nothing saw. The Empire, and now the. Who else gains from that but the Thalmor? We need to find out if the Thalmor are behind. I'm not. Meet me back. Keep an eye on the sky. 나 알몸으로 Just 들어가도 이길 것 wait. 같은데, 솔직히.
단검 하나 들고 가도 되고. 어디 뭐 가볼까? 이것도 그냥 해버리자. 하이호로스가 이거 주고 와서 인사 좀 받고. 나도 이제 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인사 받으면서 잠깐 쉬죠. 나 별모소 너무 안 했어. 별모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내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겠어. 시간이 없네. 아, 별모소 할 만한 거 없나? 별모소 추천도 요즘 별로 안 떠서 별모소 안 했더니. 자, 빨리 에리 오세요. 알려주세요. 장비가 아주 예쁘구나. 어깨 힘 좀 줘. 왜 이렇게 허접해 보여? 어? 어깨 힘 좀 주라 이 말이야. 나 매지카 서클렛 끼고 있나? 체력 몇이지? 270. 300은 찍어야겠지. 살라면은. 눈싸움에 갑자기 쟤네. 자, 빨리 빨아 먹고요. 나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만화에서 보면 엄청 센 전사들은 상대가 뭐 기술 쓰면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아버리잖아, 맨손으로. 그러니까 회복 방법으로 실드 있잖아요. 그걸로 스킬 다 받으면서 양손도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냥 양, 아 그러면 한 손이 빌 수가 없는데 모션을 받아야 되나? 한 손 도끼 쓰고 한 손으로 실드 마법? 아 그럼 좀 안 어울리는데. 양손 도끼를 이렇게 딱 어깨에 올리고 있다가 공격 오면은 한 손 딱 맞고 그게 멋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종족은 다 했거든요. 이걸로 이제 아르고니안이랑 카지타면은 다른 뭐 추천해주실 종족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근데 한 거는 좀 빼주세요. 뭐 다 하지 않았나 이제? 하이엘프 했지, 브레튼 했지, 오크 했지, 노드 했지, 임페리얼 안 했나? 근데 걔네 한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고양이랑 이제 아르고니안은 외모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얘가 제일 난 것 같아, 외모는. 제일 멋있어. 카진 멋있네. 언제 화장 다 했냐? 이동합시다. 좀 스림이랑 마블이 메인인데 어떻게 스림이랑 마블을 너무 어거지로 하고 있는 느낌인데 잘 짜봐야겠어. 이번에 캐슬 모 들어가면 텐션 확 오를 것 같고. 빨리 일단 리보드로 가서 불똥꼬랑 대화 좀 하죠. 전쟁 퀘스트를 이제 선행 퀘스트인 법캐랑 암살 퀘스트는 했기 때문에, 하라고 추천한 퀘스트는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 퀘스트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퀘스트 모드에 들어가요. 정목 퀘스트 모드에. 나도 기대가 좀 되네. 새로운 퀘스트 모드 하는 게 얼마만이야. 이제 4회차 때 이후로 안 하지 않았나? 4회차 때 이제 3회차 때 못했던 모드 새로 나온 것들 했었죠. 그럼 몇 얼마만이야? 5, 6, 7, 8, 9, 10. 9회차까지 하고 10회차부터 다른 이제 회차 안 됐죠? 한 5번 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의 뭐 10회차만이네? 야, 기대 살짝 되는데, 새로운 퀘스트 모드? 뭐 비질런트는 업데이트 된 것만 확인했으니까. I figured out how we're going to get you into the Thalmor Embassy. That would be a bad idea. I'd be too likely. The Thalmor Embassy. I can get you into one of those. I have a con. His name is Melbourne. I'll get word for him. 로드 엘프야. 멜본이죠. 빨리 가서 이제 불똥고 구해오는 건데? 이번 거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암살자인 나한테? 동료 다 해제해버릴까 그냥 아싸리? 집을 사서 제일 집사로 두자. 돈도 많은데. 집을 산 다음에 너를 집사로 두고 꿈노예를 해방하자. 암살자로 좀 하자. 진행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 데려가면 되잖아, 필요할 때. 암살을 아예 안 하겠다 싶을 때 내가. 너무 방해만 되지는.
중갑 입고 다니니까 너 방해만 돼. 어딨어? 어디 갔냐? 일 안 하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Splendid. There's a house of wonderful. Here's the key to your new home. I'll be glad to. 꾸미자. Now, what would you like to purchase?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Very well. 나 아이들 안 데려갈 건데.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urchase? As you wish. Speak to me again if you decide to purchase some decorations for your home. 이제부터 우리 너를 집사로 쓸 건데. 집사 가능이냐 근데 너? Khajiit guards your back. 너 근데 안 되지 않을까? 리리아 내가 죽였잖아. The sands are cold, but Khajiit. Yeah. It is Akari. A word of advice, my friend. Skyrim. But the dragons are the most. Then lead on. 어떻게 해야지 쟤를 할까? 일단 동료는 해방해 두고 싶고 빠르게 진행하려면은 너를 내가 빠꾸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해방해 줄게 그냥. 볼 만큼 봤잖아. 어, 잘 가 꺼져. Wind blows bitter cold. 너 지금 데려가자. 일단은 거긴 안 따라올 거 아니야. 네가 눈치껏 따라와야지 뭐. 둘이나 데리고 다니는 건 너무 거추장스러워. 하나만 있어도 불편한데. 솔직히 혼자 다니는 게 난 거기도 하고. 가자. 멜본한테 가야죠. 맨을 이제 깨네. 40일인데 레벨. 가자 보나. 초반에 약한 장비 들고 날 때까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장비 나오면서 파밍하는 맛도 없고 게임이 다 그렇지 뭐. 약간 중간 단계가 제일 재밌어. 중간이 길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게임처럼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싫고. Okay, 당금 하나면 충분하거든. 가자. 단검 하나면 충분하다. 진정한 암살자는 단검 하나면 충분하다. 쟤도 편해야지. 바리바리 사들고 오면 좀 그렇잖아. 단검 하나만 싹 숨겨놓으면 얼마나 편해. 빨리 가자고. 까리오.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죠. 아, 준비됐어. 연애용 장비를 입고 대화를 걸면 되죠. 연애용. 다 버릴까 저런 것 좀. 신발 어딨냐? 연애용 신발 입어야 되지 않았나? 연애용 신발. 됐다. 어때? 알았어. 아, 졸라 귀찮겠네. 됐지? 망토까지 빼가네 결국엔 저 자식 저거. 일개 카지실 뿐이야. 여기 있어.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가?
And you are. 그래서 이제 우리 멜보가. Ah yes, I remember your name from the guest list. Please, tell me more. Now so Ellen say she's going to it's open the bottle. It's just that we've run out of the Alto wine. I can. 포도주 주세요. 이거 쌍그레 포도주 줄 겁니다. 이렇게. Yes, Madam Ambassador. 어딨냐? 아저씨 침묵질 해놓으면 이제 영주 같은 애들이 도움을 주는데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도준 아저씨가 있거든요. 맞죠? Allow me to introduce. 이러면 이제 비싼 게 아니라 싼 걸 주기 때문에. Is that 소통을 일으켜줘. And behold my handiwork. 가자. Attention everyone. Could yes, I what do you need? All right then. I have an announcement to make. What can I get for you, sir? Of course. I'll be waiting. Let's go. Let's go. Before anyone knows. 갑시다. 이것도 열어 줘야 되죠? 빨리 열어 주세요. 장비 없어서 다 잡을 것 같긴 한데. 알았어, 그 말이 열어요. 아, 진짜. Your gear is hidden in the larder. Just stay close and let me do any talking. Got it? Follow me. Follow me. Who comes, Malvern? 얘는 뭐 여기서 죽여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겠습니다. 나한텐 단검 한 자루면 충분하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딨어? 다음 고객님 내려오셨어요? 진정하세요. 돈 많으니까 안 챙기고 그냥 가면 되겠다? 편하네 아주.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능력이 있지? 비웃는 유정이 있지 나는. 이걸로 잡으면 되는구나. 저 어디 해볼까? 내려가려고 돼있지만 어디로 나가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위로 나가도록 하죠. 굳이 뭐 절로 안 가도? 어차피 다 가게 돼있기 때문에? 어쭈? 발견했어 나를? 제법이구만. 다음 고객님. 어쭈? 야 이거 살짝 위험한데? 어이구 제법이야. 저 뭐 전사로도 꽤 세기 때문에. 벌써 흡 다 끝났냐? 소울 좀 없는데? 안쪽에 계시는 세 분은 나중에 다음 생에 만나는 걸로. 누워있어. 얘가 이제 롤린딜 은근 잘 서거든요. 뭐 나랑 관계없죠. 잘 가시고요. 먹을 거 없니? 이렇게 보니까 암살 되게 편하다. 개편해. 나 자꾸 이상한 데 가냐? 보통 쟤네가 나와서 덤비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다지 필요 없지 않나 이거. 초대장은 어떻게 돼 있어?
내가 그냥 손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여기서 챙겨 써야 되는데 언제 챙겼냐? 야 그렇게 도는 게 어딨어? 놀랐잖아. 빨리 와줄래? 그렇지. 롤링 어택. S번 갖고 펴주면 나오거든요. 미리 가 있겠습니다. 걘 계속 걸릴 수가 있으니까 펴줘야 나오기 때문에 나오죠? 진정하자, 진정하자 얘들아. 진정하자고 우리. 갈까? Now the I should have known this would end badly. 아, 이렇게 깔끔한데? 여기서 누워 갖고 있더라? 제가 따졌나? 여기서 한 명 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 고문 다루는 게 아니야. 풀어줄게. Yeah. Come on. This way. Whatever you want. But let's go now. 너가 풀어줬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Now the Thalmor will be hunting me for the rest of my life. 저기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 그래. 아 맞다. 쟤네가 열쇠 갖고 있었나? 번거로운 놈들 이거 망토맨이 갖고 있겠지. 그렇지. 망토 이름 뭐야? 탈모 망토야. 아 필요 없어. 아 역시 안 어울리지 이 깔끔한 망토는. 가자. 연애복 정도로 충분하다고. 이거 가다가 들켜도 연애하는 사람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말지 않을까? 진정해. 자식 말이야. 야 나 이거 살짝 땡긴다. 망토 저 나랑 살짝 어울리는데? 환영 100. 좋아요. 나보다 먼저 나가라고 누가 그랬지. 아 저 제법이야. 델피나 나 요즘 날이 아니라 그런지 입이 안 떨어져. 맨날 누가리 까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좀 아니야. 싱숭생숭해 마음이. 병원 한번 갔다 왔더니 여파가 크다. 야 내가 다함. You made it out. Did you learn anything useful? Really? That seems Esbern figures the Thalmor would be honest. You mean Esbern was one. He knew everything. Obsessed with it, really. Nobody Riff, you'd better get Oh. Just ask him where he was. 30th of Frost. 스님 좋네. 이렇게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 적어도 뭐 자, 내 거 어딨니? 아, 자꾸 내 거 있어. 이거였나? 입고 있는 거 버리자. 어디 보자. 룩다리 최고지. 망토 그리스색 말고 검은색 한번 써볼까? 포스원 말고? 어디 갔냐? 아니 이거 쓰자. 여기에 매지카 두 개. 어디서 이 아뮬렛 사보사르네? 매지카 진가? 매지카가 짱이지. 가자고.
오늘 1업은 할까? 좀 레벨업하기가 좀 빡세지네. 근데 이거 진짜 빨리 오르긴 한다. 은신 자체가 브린율프와 만나시오. 나 마침 저기 어차피 지하도 가야되거든. 돈 쓰러 가야되거든요. 잘 됐네요. 가죠. 판매도 하고 간 김에 할 거 다 하고 이제 전쟁 퀘스트 진행하면서. 아 근데 나 암살자로 새로운 퀘스트 모드 하기가 좀 그런데. 오히려 아까 약간 이제 내가 확인을 못하는 게 전사로 하면 대충 이제 싸워보면서 내가 이제 전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규격을 아니까 퀘스트 모드 몬스터들이 얼마나 센지 알 텐데 좀 애매해. You look like your pockets are passing on a golden opportunity as worse. Until next we meet, lot. Simple. Once you have it. 알았어. There's someone that wants. Now, you tell me. Good. Wait until I start the distraction. 간다 새끼 저거. 정도면 난 아니냐? Yes. 안 밀리네. 마대시. 나 감시 썩겠네. 얼마나 편해. 마대시 여기서 마대시 마마마마 여기 있네. 바로 됐네. 하자. 자, 성공함. Looks like I can hear you. The way things have been going around. But never mind that. All right then. 좋아. 전에 한번 들어갔죠?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 야, 내 거 좀 팔아 줘. The finest weapons in armor. 내 판사. 아, 봐. 나 되게 많지 않았냐? 오, 야 이거 너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드래곤도 안 사가지. 아 맞아. 얘 되게 불편한 놈이었지. 아 만물상 하나 가자. 네가 제일 만만하다. 용 뼈랑 비늘을 어떻게 처분하냐. 저 무거운 걸. I call them treasures. 황제 로봇 내 거고. 아 마법사 서클렛이 있었네. 내가 근데 그 일본 서클렛 쓴 거구나. 어딨어? 아 저런 거 쓰면 안 되지. 너 뭐 좀 사야겠다. 아 상급 두 개랑 특급 두 개. 별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돈이 남으니까 뭐. 다 수집용이 많네. 누일이 필요 없고. 야적 필요하고 변화 마법에 회복 마법 무기 지팡이 필요 없고. 아 마그누스도 필요 없는데 그냥 들고 갈까? 혹시 모르니까.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어떡해. 이것도 가져가. 뼈 처분. 뼈 그렇지. 어이구 좋구만. 돈도 생겼고 처분도 했고 좋구요. 뼈를 아직 많이 버려야 되네. 무기 몇이야? 700? 좋아. 보통 이제 뭐였죠? 스태미나였나 체력이었나요? 둘 중 하나를 올리면은 무기가 5가 느는데 5였나 10이었나 일단 느는데 이제 막 매직카 올리던 뭘 올리던 전부 다 5씩 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이거 언캐퍼로 올린 겁니다. 언캐퍼 물어보던 분들이 있는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언캐퍼 같은 거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메모장을 수정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메모장 그림이 있을 거예요. 스크린샷 같은 게 그거 보면서 아니면 뭐 글씨 다 써놨을 겁니다. 복잡하게 그냥 읽어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내가 말로 해줘도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봐. 야! 아 말 그만 걸어. 왜 이렇게 다 인기 많아. I want you to explain, Kirava. Do this right. Honestly, a word of warning though.
Good. If you need any details on your marks. 한번 처음에 들어가는 모드 한번 해보자. 이거 하고 이번에 끝나고 다음에는 아예 그러면은 기본형 캐릭터로 해서 브레튼 같은 거 해서 전사 양손 전사 같은 거 해서 남들이 안 할 만한 번거로운 퀘스트 그런 거 좀 해봐야겠어. 고문실에서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고문하면은 애용할 수가 있죠. 고문실을 만드는 것만큼의 금액이 나는 지켜 간다는데. 아 빨리 비밀 통로는 개발 안 하는 게 더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개발로 만들어 놓은 거야? 피부가 나 아픈 건 똑같은데. 얼마 있냐? 23,000원? 좋아. 아 여기지 맞아. S번 내려와야지. 불똥고 이미 나사가 다 있네. 지나갑니다. 비질런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에피소드 2였나요? 1이었나? 같이 연동해 놓으면 더 편하니까. S번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얘가 문을 안 열어줘서 완전히 다른 도시까지 갔다 와야지 얘가 열어줬는데 이제 막 샤바샤바 하다가 지금 열어줘요. 패치가 좋은 것이요. 파괴 전사 쓸까? 아. 오. 오, 이걸로 하자. 성광해볼. 어, 화염 쪽에 좋은 거 많네. 화염 쪽은 쓰려면 진짜 화염만 안 사야겠는데? 어,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 환영 쪽이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아, 물론 아예 면역인 애들이 분명 나올 것 같고, 전쟁 캐스트라서 안 나오려나? NPC가 다 전쟁을 할 거면은 인간형으로 나올 거 아니야. 드래곤들끼리 전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감안하면은 환영 캐스트모드 쓸 것 같긴 한데 안 통하는 모드가 분명 많을 테니까. 그 카짓인데 해야겠지 그거? 카짓 고향 가는 모드? 희망은 없다니 무슨 뜻이야.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한글 패치 다시 해야 되나? 그럼 안 해. 나중에 보고. 승산이 없진 않아. 내가 드래곤볼이니까. 델핀에게 데려다 줘. 의논할 게 많아. 라고 얘기하고 짐 챙기고 나갑니다. 빗자루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아크로코포즈에 쓸 수 있으니까 쓸만하겠죠? 가져갈 게 없어. 물약이 몇 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고요. 아 여기 있네. 파괴특급 괜찮지? 은근히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거 하다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특급 재료는 왜 있어? 아씨 또 귀신같이 저거를 가져왔구만. 야 어딨어 파괴? 방금 먹었잖아. 아, 다른 거 먹었나 내가? 됐다? 아 여기 있네 맨 밑에 있네. 데미지 50% 증가한다는 거야. 뭐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거야. 데미지 증가겠지? 가자! 옛날에 데빌메이크라이에서 변신하면 불 쐈잖아요. 양손으로 팍팍 풀스2 때. 요즘 건 기억 안 나는데. 요즘 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재밌었는데 그때. 옛날 게임 옛날 시대 했으면 진짜 재밌지. 요즘 게임도 너무 복잡해졌어. 처음 새로 하려면은 이것저것 많고 좀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들어가서 심플한 게 좋아. 난 오히려 이제 평가 좀 어중간한 게임들 더 재밌는 것 같아. 컨텐츠가 없으니까 가볍게 하고 즐기기도 좋고. 잠깐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돈 주고 사사 아무래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 끝장을 보려 그러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이 게임을 할 때 한두 개만 하잖아요. 한두 개 하고 막 두고두고 하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저도 하는데
언제 잡으려고. 아침 이제 종합으로. 아, 나 뭐라고 떠든지 내가 떠들면서도 모르겠다 이거 진짜. 한번 더 인정해. 너 보통 이제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 하나를 한다던가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 있어 그거 하나만 하나인데 종합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엔딩 보고 끝낼 만한 게임 있는 게 편하다. 가볍게 한번 엔딩 싹 보고. 엔딩을 딱 보고 다음 게임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이게 좋아. 오히려 짧으면은 조회수도 잘 안 빠지고 너무 길고 그러면 이제 빠지는데 적당해. 적당한 게임 좋아. 약간 이제 단편 영화 같은 느낌으로 다 죽이면서 가야겠다. 그냥 불러 죽여야지. 파괴마법 이 게임에서 가장 숙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나 이렇게 쎄? 진짜 연구 그 자체인데? 잘 가. 어 뭐야 제법이구만. 여기 어디죠? 깜짝이야 이씨. 여기였네? 에이 또 나댄다. 나대 이걸 나대 이씨 죽어. 어 되게 세 보이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좋아 보이지 느낌이? 은근 괜찮은 것 같아. 여섯 번이니까 선수 많아도 찰 거고 템이랑 스탯 조정만 하면은 엄청 쏠 수 있을 것 같아. 열 발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열 발 맞으면 죽겠지 인간하면은. 뭐 드래곤이 문제네. 안 죽는 애들도 문제고. 환영이 안 통하면서 약한 애들 상대로 파괴먹으면 괜찮겠다. 근데 환영이 안 통하면서 튼튼한 드래곤이 문제야. 꺼져 이씨 바빠 죽겠는데요. 오쭈 연구라고 맞아보셨나요? 연구 대학가서 배우고 와야지. 중갑 입으면 지자르고 되네? 어디보자. 고양이는 그래도 중갑보다는 견갑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한번 중갑 파괴 법사를 한번 해볼까? 그 양살자를 이제 버리고. 아, 어, 너무 많이 보기도 했잖아? 양살자 너무 강해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별로야. 연구가 좋다. 소각은 짧으니까 연구가 짱이야. 늦지 않았냐? 그분이냐? 아 그분이었어? 말을 하지. 엘더네? 야 잠깐만! 바로 뒤질 뻔. 소리가 밀린 거야 아니면. 오 좋아. 우리 사람들 많거든. 나 지금 여기 대마법사야. 아크메이지야. 건방진. 중갑은 동료 주고 견갑은 내가 입는 형식으로 갈까 그럼. 괜찮네. 엘더 드래곤 왜 이렇게 약하냐. 드래곤도 적수가 없겠는데 이러다가. 밸런스 조절해야 되나? 내가 너무 강한데? 왜 이렇게 근본 없이 세졌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함락시키라고 가서 그냥 투명으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적당 찔러 죽이다가 들키면은 화염부 난세 다 죽여버리면 되겠어. 너무 넘사벽이잖아 지금은. 사실 뭐 전사를 이렇게 키워도 어 그냥 뭐 딜도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다 때려 죽이는 게 되기 때문에 전사를 키워도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좀 거지게 하지. 어 근데 중갑 입은 파괴법사가 쓸 것 같긴 하다 확실하게. 야 빨리 와. 옷 안 왔어 아직까지 할아버지. 왔잖아. 대화 좀 해봐. 나는 서클렛 껴야 돼. Let's see what Esbern has to say. 아 뭐해 대화 좀 하라고. It's good to see you too. 아 대화하고 있구나. 많이 씹혀서 문제네. 가자. You made it safe and sound. Good. Come on. I have a place we can talk. 아 그래 만약 중갑으로 갈아탄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아 근데 견갑 되게 예쁜데 지금 입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잘 안 입어봤거든요. 제가 견갑 자신을 잘 안 입어본 것도 있지만 뭐 글래스 같은 거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막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도 있고 아예 레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안 입었거든요. 좀 어울리는데? 이번에 전쟁 퀘스트라 그랬는데 퀘스트 모드 이거 입고 진행하면은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Let's see what Esbern has to say. 에스번 떠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Now then. 아니면 우리 동양고양이에서 블레드단 세트 입을까? 한번? 블레드단 세트 입으면 좀 예쁠 것 같은데 디자인상 얘는 어울릴 것 같은데 중갑으로 갈아타야 되나? 얘 아싸리 그럼? 말 존나 많죠? 아. 그러면 저번에 1레벨 전설 라인도 플레이할 때처럼 데이드릭 아크로나크 포즈에서 꺼내도 되고 소환수 금방 찍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만화를 완전히 순환시켜서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일단 파괴 먼저 찍는 건 확신이고 견갑 어딨어 견갑 견갑 투자 많이 했네 하나 둘 아 나 이것도 안 찍었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했네 어 중갑 파괴 법사? 나 지금 쓰고 있는 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그거 네일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씨 예쁜데 썸네일 글씨 예쁘지 않나요 스카이림? 스카이림 게 이번 분기 게임 중에 제일 예쁜데 어 포기하기 좀 그런데 그냥 견갑으로 가자 견갑에 암살자라고 하자 너무 예뻐 지금 쓰고 있는 게 내가 여태까지 만든 썸네일 글씨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와 너무 예쁜 기술 많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야 파괴법 두 개 찍었냐? 야, 파괴법이 두 개인데 견갑을 하나 찍은 거야? 견갑 파괴법사 가자 경파법 빠르고 강력한 파괴법사 중갑 파괴법사는 불오리 느낌 나지 않습니까? 때려도 무시하면서 그냥 불 쏴버리고 면상에다가 아 이상한데 맞고 찍지 마 이거 하면은 아 불오리 하고 싶은데 나 피하면서 염구 아 잠깐만 매직카가 있을 텐데 나 중갑에 아, 그 환... 그 기치해야지 나오나? 자, 보자. 아, 이거 단결의 기치 세워야 되네. 단결의 기치 짜증나서 못 세워. 견갑 보자. 견갑에 파괴 없어? 마법 무용. 어, 전투 무용의 효과가... 야 공격이나 치명타 피해가 증가한다 이게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주문을 막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찍으면은 올라간다는 거지 어, 좋네 나 저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20%면 세거든요 20% 엄청 세지 내가 이 연발하는 거 생각하면은 한 발이어도 20%면 센데 괜찮은데 저거 마음에 드는데
멀리서 그냥 쏴버리면 되잖아. 근데 암살장 원래 불법 쓰지 않나? 이 스카이림 세계에서는? 뭐니? 다 죽을라고. 어, 나 왜 이렇게 세냐?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전투력이? 어딨니? 시커면서 안 보여. 어, 너무 편해. 암살자 노제, 암살자보다 훨씬 좋아. 질러버리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편한데 은신을 왜 해? 어, 도착해버렸네? 은신 상태로 쓰면은 추가되면 들어가냐? 쟤 나 모르잖아 지금. 아, 은신하면 이렇게 들어가네 진짜. 추가 데미지? 오, 1.1인데 근데? 잠깐만, 마법 피해 있냐 은신에? 단검. 어? 이거구나! 파괴마법과 두루마리의 효과가 은신 레벨당 1%씩. 야, 이거네! 아, 이거네. 양살자 있네. 오야, 졸라 좋다. 나 앞으로 이제 파괴 양살자 갑니다. 썸네일에 파괴만 추가하면 되겠다. 그렇네. 되게 불만 많을 것 같은데 님들. 어, 불만 있으면 미리 얘기해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정 안 해도. 들어는 줄게요. 아,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불만 들어는 드립니다.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어우, 야, 잠깐만, 얘는 좀 아니야. 어, 잠깐만. 잠깐 대기하고 있어.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무슨 드래곤이냐? 존경반 드래곤이었나? 뭐였지, 이제? 추웠지? 따뜻하지, 이제? 잠깐만. 네가 힘내야 돼. 야, 너 윈드시어 가진 전사야. 에보니 전사 것도. 힘내.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때려봐. 야, 그런 애한테 맞으면 어떡하니? 잘 버틸 수 있냐? 하, 저놈 저거. 야, 잠깐만. 왜 냉기를 맞았는데 마나가 주냐? 차지하는데 맞아서 그런가? 아니, 시방 지금. 이게 은신샷이요. 아프지, 요 놈아. 쟤 누구냐? 아! 에스번! 응? 24짜리야, 쟤? 에스번, 힘내! 에스번 세다, 지금. 자식, 내가 드래곤 보낸 걸 잊었나본데. 도망갈 거야. 변환 써야겠다, 이거. 차고에. 오우, 야, 잠깐만. 추가 데미지.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섀도우 워리어 사용처가 나왔는데, 이제? 섀도우 워리어하고 쏘면 되겠는데? 8초에 한 번이었나? 어, 이거 완성됐어. 재미 볼 수 있는 각도가. 통한 거 맞니? 은신이라고 안 뜨는데? 내가 이 쓰면 바로 봐서. 아, 야, 잠깐만. 너 회복 없냐? 개찐다네. 뒤로 뛰면 피해줘. 아, 잠깐만. 고드름이랑 섞어 쓰지 마세요, 치사하게. 하나만 쓰세요. 네? 어쭈? 야, 1대1 지면 안 된.
아, 실망이야. 촉! 못 찾겠지? 아, 이거 뒤에서 은신해야 되네. 뒤로 뛴 다음 은신하면 될까? 은신하고 옆으로 굴러서 발사? 구르기 추가 데미지 있냐, 혹시? 아, 무기 데미지만이야? 달팽이야, 뭐. 내가 지나간 데서 미끄러진데. 미가 좀 다른 뭔가 좀 겨. 나 바쁜 사람이야. 어우야. 타임! 어딨니? 아, 섀도우 워리어 덕분에 안 맞았다 저거. 존경받는 놈이 왜 여기서 나와? 나 지금 40인데. 아, 지사하네. 항상 여긴 내 레벨보다 세게 잡혀. 맘에 안 들어. 어, 근데 나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 은신해. 이러면은 무조건 스닉이 좋은 거네. 스닉으로 이제 쏠 수 있고, 견갑이라 이제 추가 전투병도 있고. 당근이 이제 15%라 그랬으니까 견갑이 더 좋은 거네. 자, 갑시다. 저런 거는 쉽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둠의 파괴 화염 법사야. 다 죽었어. 야, 비켜, 비켜. 비켜, 병신아! 추가 뜬 거 맞냐? 어, 야, 왜 저렇게 약해지? 오, 야, 제법 잘 싸우는데, 우리 애들? 어, 뭐예요? 1%씩이라 그랬지? 내 은신 레벨에 따라서 그럼 2.3배네. 이거는 이 모양으로 맞추면 됩니다. 됐죠? 맞냐 나? 아, 야, 웬일로 이런 물리 엔진을 항상 무시하고 내려갔으면서. 안 쏘니? 이거 밟아야 되거든요, 이 문양으로? 근데 안 쏘냐? 어이씨. 아, 나 함정 찍어서 그런가? 퍽으로?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고양이 발걸음 좋구요. 살킹 피를 받쳐주면은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빨리 와봐! 대사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대사 더럽게 많아 진짜. 눈치껏 목소리 뺄 거면은 대사를 빼놓던 거 할 것이지. 원래는 버 걸려도 목소리 가끔 나왔거든요. 근데 아예 빼버렸어 지금 버 고치면서. 내 생각에는 버그를 고쳤는데 목소리 파일이 없었나 봐. 고장이 안 난 목소리 파일이. 그래서 그냥 빼버렸나 봐. 어, 더빙 다시 할 생각은 없고. 자네의 피마린의 드래곤본. 야, 이거 어차피 할아버지 한 명 목소리인데 자기가 버 고치는 사람이 녹화해서 넣으면 되잖아. 솔직히 S번 목소리 되게 좋았지. 할아버지 목소리 그거 되게 어울렸지. 아, 더빙한 사람이 잘했어 더빙을. 집어넣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다 욕먹어야 되니까. 내 피. 선택받은 살킹이의 피로 열어줍니다. 열려라. 어흠. 필요할까? 드래곤 킬러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나 파괴 연사. 아, 20초 동안이야? 아, 잠깐만. 저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어, 마나 감소도 좋지만 데미지 상승이랑 분화 지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와, 별게 다 있어. 분화 지대 특화야. 와,
불귀신. 와, 별이 별게 다 있어 진짜. 분화지대를 보자. 너무 좋아. 그것만 가져가죠? 드래곤 킬러만. 드래곤 킬러도 이제 제가 끼고 있는 단검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소울잼을 그지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작은 걸로 차고 소비량 빨라지고 단기 결전용입니다. 근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생각에 암살은 사실 흡입 크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쓰라고 오히려 좀 이제 절약할 수 있게 넣는 것 같고, 드래곤도 솔직히 드래곤 한정으로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뭐 단일로 무기만 쓰겠다면은 저기서 이제 책 읽고 있을 거예요. 쟤네는 하나 보지 올라왔네요. 근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블레이드한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동료를 블레이드한에 입단을 시켜서 블레이드한 세트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녀석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세트가 있거든요. 동양 세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예쁩니다. 예쁘고 성능은 드래곤 황금갑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리디아 같은 애를 각 도시 허스칼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블레이드한에 입단을 시키면은 본래 기본 장비가 강철인데 황금급의 방어력을 가진 블레이드한으로 바뀌는 거죠. 은근히 좋은 게 모드를 통해 특수 능력으로 데려올 경우에 장비를 줘도 벗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 갑주가 판금급이 된다는 거는 많이 쓸만했죠. 퀘스트 좀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팔로 외에도 약간 이제 놀고 먹는 애들도 데려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야, 이거 은신한 다음에 양손 파 쏘면은 데미지 얼마나 증폭되는 거야? 좋을 것 같은데. 궁수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궁수 제한 몇이지? 활 은신 퍽 있나? 잠깐만요. 활을 빼고 파괴를 넣은 거야? 원래 파괴 없었잖아. 한손 무기, 칼날, 단검. 활이 없고 대신 근데 은신 활이 없고 대신 은신 파괴가 있네. 새로운 길을 봐버렸어. 데미지도 화염이 제일 세니까 불붙는 피해가 있죠. 다른 건 이제 뭐 지구력이나 매직카의 피해를 준 대신 그 대신 불붙는이 있고 그 불붙는에 특화시킨 퍽이 많으니까 순간적인 폭발력. 은신하고 그냥 멀리서 은신한 상태 막 쏴버리는 거지. 정신 못 차리지 그러면. 야적의 반지로 바꾸자. 320이야 이래도 얼마 들어가니 파괴. 이거 파괴 속력 올라갈 때마다 소비량이 감소하거든요. 40이죠 지금. 8발 쏠 수 있는 거네. 8발 중에 이제 2발은 50%니까 살짝 10발 쏠 수 있는 거네. 정확히 퍽을 찍으면은 다음 퍽을 개좋아. 무용 찍으면은 20% 상승해. 은신 찍으면은 첫탄 2.3배, 거기다 이제 은신 안 걸린 상태로 계속 쏠 수 있으면은 더 연속으로 쏠 수 있고. 에너지팟 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기대되는데 나 이거? 그냥 파괴법서보다 훨씬 셀 것 같아. 가자. 심지어 전쟁 캐스트 때 재밌을 것 같아. 전쟁 갈 때 적들 많이 나오는 거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 내 동료는 이제 완벽하게 내 수호병이 되는 거고 내가 원거리에서 이제 써야지 안 걸리고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원거리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료가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은신 걸리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고요. 되게 좋네. 완벽 해결이는 지금 동료전까지 다 되네. 완벽하게 전투도 그냥 파괴법사를 해버리면 되잖아 난사에서. 야, 끝내주는구만 아주. 여기서 이제 화염용은 배워서 화염포까지 찍고 불고양이로 변하는 거지 완벽하게. 빰빰빰빠밤. 그리고 좀 질리면 단검으로 암살 좀 하고. 깔끔한데?
빨리 화염 마법으로 이제 손맛을 익혀서 내 전투력을 좀 가늠해 놔야겠어. 퀘스트 모드 애들 적들 얼마나 궁금하니까. Where did you learn of that? Who have you? They have all. Have you learned nothing from us? But heed my warning. No. It is God. We do not. 드래곤 추락은 더네비어에게 가야 되네. Perhaps only its creator, only Parthenax. Parthenax. You were, but thanks to the blade, he lives. He speaks to us only rarely. Only those whose voice is strong can find. 얘 만나게 하기 싫었나 봐. 블레이드랑 엮여서 그런지 내가. 왜 그래? 너도 싫어 만나기? 슬픈 눈으로 봐. 불안하게. 가자. Follow me. I will show you how to open the path. 가서 대기하면 알아서 옵니다. 야,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버렸어. 들어와. 최강의 파괴법사는 경과법사였던 건가? 천은 퍽이 없잖아. 아 맞다, 천 옷 입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퍽이 파괴 있지. 잠깐만요. 맞아, 입고 있었어. 원소 전쟁. 법사의 로브. 아 그렇지, 이거였지. 이걸로 30%였지. 근데 무용을 쓰면 20%인 거고. 야 너 좋은 거 너무 많다. 다 쓰고 싶다 진짜. 함정술사 써야지. 함정은 인신 두 배라며. 더 많이 설치도 된대. 대박. 야 개꿀잼 되게 많네. 아, 그 150%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10초로 계산하면은. 야, 은신 함정 화염술사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화룬도 넣어놓자. 만화가 문제인데 이러면. 강분 빼자. 아 강분 있어야 재미 봐야지. 그럼 나 뭐 빼야 되냐? 비웃는 유령 빼자. 비웃는 유령 빼고 비웃는 유령만 빼면 될 것 같다. 너무 사기야 이거. 노잼이야. 아, 빨리 준비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잘 쓰일 것 같은데 은근히 잘 안 쓰인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별로 없고, 뭐 윈터홀드는 항상 안 좋아서 안 통하니까 그냥 아예. 좀 이상 애매해. 빨리 에너지 주세요. 나 이렇게 불 타고 있으면 능력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님? 깜짝이야, 불 들인 줄 알았네. 어딨냐? 저거. 아이고 허리야. 그렇지. 여기 냉기 애들도 다 불에 약하잖아. 내 밥이네 그럼. 왜 안 나오냐? 또 하얀 건 잘 보기 때문에 검은 걸 못 보는 거지.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화술에 파괴법 올라가는 거 있나? 야, 이거 용어 쓰면은?
물리 계통밖에 없어? 안 쓸래 그냥 아예 안 찍을래 포인트 아까워. 인신 안 걸어도 세네. 좋아 좋아. 졸라 세네. 황당하네 황당해. AI는 멍청해서 인신 상태를 맞으면 반응을 해도 반응할 때 좀 천천히 늦게 걸어서 뒤돌아서 오거든요? 그럼 감안하면은 도트들도 많이 들어가. 도트들이 한 발 쏘는 것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초당으로 들어가서 2초 정도 서있을 테니까. 심지어 얘네 도트는 처음만 최고 데미지 들어가고 이후부터 좀 적게 들어가잖아. 어딨니? 아 그거였니? 인신 파괴법사 신세계다. 재미 많이 보네 이번 회차. 새로운 걸 많이 보네. 은파법 좋구요. 천에다 은신폭만 찍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아 이름 지구력을 괜히 찍은게 됐네. 몇이야 지금? 230? 아 됐어. 어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텐데. 써봐. 아, 나 너무 시꺼멓다 야 이만적으로 씨바 보여야지 뭐 썸네일을 찍어 먹던가 하지 이거. 아 조금만 더 오래 쏘지. 불고양이의 삶이다 이제. 가자! 하얀 면역 있는 애들 좀 불편하네. 하얀만 쓰지 말고 이것저것 쓰지 뭐. 나 영혼 다섯 개나 있어? 영혼까지 받아먹고요. 화염물 you would not come all this but I do York our Hadrime Drem all in good time. 알두이를 막아야 된다. 새가 좋으니까. 난 한국보다 스카이림이 더 좋아. Do you know? Varucht uns. 추락을 써야 된다. 엘더 스크롤 필요하고. The Elder Scroll. It is the. But 아주 작은 힘에 불과하네. Which is why I have tea. 드래곤 추락은 있어야겠지 인간적으로. 내가 양손으로 마법을 쓰면서 상대를 이제 끊어야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필요하겠지? 드렘요록 greetings. It was said to fort vom the do I warned them again. Yeah, but I was far from here on the day of Alduin's downfall, but all dove felt the return. But I then you will see them. The 최초의 필멸자들. 너 강화 아직 안 시켜주냐? 알았어 알았어. 나 어딘지 아니까.
Trust your instincts, Dovahkiin. 어차피 대학 가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 갑니다. 딱히 안기혁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기혁 대학 가라 그럴걸요? 내 기억이 맞다면은 아무튼 가자. 나 이거 지자르고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지자르고랑 같이 와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자르고 만화 지금 몇이지 레벨 생각하면은 걔 한 60부터 초급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난사하지 않나? 아 아직 덜 익었네. 아직 지자르곤 덜 익었어. 티를 그만 찍고 여기서부터 쭉쭉 찍어도 되겠다. I'm not one for commendations, but I might have lost everything that matters. So, and what do you plan to do? You think that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I don't know. I'll bring everything. So don't get your hopes up. It's mostly lies. 갔다 옵니다. 기다리면 갔다 와요. 아이고 파괴 언제 찍니 이러다. 경험치를 괜히 내렸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려도 되겠지. 왜냐면은 내가 이제 초반엔 너무 세질까봐 해놓은 건데 이미 이제 후반이니까. 야 잠깐만. 나 200%로 할래. 여태까지 고통받았으니까 두 배로 올래. 네 배로. 상관없잖아. 난사하면서 경험치 쪽쪽 빨아먹어야지. 나오죠. All this knowledge might have been lost. 세프티무스 시그무스에 가라. 어디로 갔소? 그 녀석이 이제 알려주죠. 어디였지? 블랙리치였나?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너 마음이 편해. 스카이님 최고야. 리얼. 로브의 감소를 생각하면 괜찮긴 하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변화몹으로 피부 쓸 거를 이제 방울이 이걸 올린다고 치면 방울 몇이야 지금? 130? 나쁘지 않네. 130이면은. 잠깐만. 야! 나 완충제 아니지. 까먹고 있었네. 아씨. 화이트 있냐? 화이트 써야지. 아 화이트 쓰게 하네 이거를. 아씨. 화이트. 좋아, 딜 잘 씹었어? 가면 되죠? 아 이렇게 돌았구나 내가. 이렇게 돌았다고? 항상 일로 돌아서 몰랐는데 저기 저방이 저렇게 됐나? 게임이 웃기는 게 공기 게이지가 있거든요. 물 안에 오래 있으면은 데미지 입는데 안 보여 그게. 어디서부터 데미지 입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숨을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에이 이러지 말자 우리. 야 미친놈이 진짜 이씨. 어디서 말이야. 이렇게 말로 하니까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네. 와 나 뒤지겠다. 야야야 정신 안 차려? 아 진짜 정신 잡자고 그냥. 어딨냐? 태아에서 보이지가 않네 개 같은 거. 그럼 쪽쪽 빨고 퍽도 막 사서 써먹자.
야, 안 춥냐? 나 같으면 추워서 헤엄 못 치겠다, 이거. 옛날 동계훈련 때, 학생 때 동계훈련할 때 들어간 적 있는데, 아, 뼈가 시리더라고. 난 추위는 못 하나 봐. 막 찬물로 설거지 하다가 손가락 너무 아프고, 찬물을 못 깨는데 나는. 엄살이 심해. When the top level was. Ah, they. To the Elder Scroll. I have seen. But no, it is not it. Here. Well, on the cosmological scale. One block. 도와줘. 원하는 게 뭐야? In the depth. 불량 래치 깊숙한 곳에 있어. 어디 있어? 무자크의 탑이라고 하죠. 저는 뭐 어느 정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길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구만. 아, 개. 어, 저런 개 미친놈을 봤나. 야, 데미지 보니까 별로 안 센 놈인데. 어, 내려와. 좀 가는 길에 있네. 잠깐만. 도움! 야, 야, 30레벨 드래곤 있는데 이렇게 잘 버텨? 반피도 못 갔네? 퍽 터질 때쯤 돼서 못 쏴요, 너는. 내려올 거거든요. 야,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많이 소모되냐? 야, 저기 반지 낀 거 맞지? 어우, 야, 이거 위태위태한데? 오로케이가 땡긴다.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어흠. 원래 법사는 단검을 쓰는 법. 죽어. 간다. 인챈트 단검 좋지. 아, 나 드래곤 죽이는 거 있었는데 무기. 대사 아껴놔. 어때? 11레벨이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다 죽을라고 말이야. 자, 올라가 볼까? 아,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 시청자 수가 늘었냐, 갑자기? 올라가자. 잘 비비면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게 포인트가 찍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비비면은. 제발. 우리 항상 찍어줬잖아? 옆길이었니?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잘만 찍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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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찍어주기 때문에 사기쳐서 갑니다. 내려가자. 여기든 뭐 이제 스쿠마 중독인 친구를 치료하러 오는 척 하면서 사실 블랙리치의 비밀을 풀고 그 보물을 챙기려는 각 세력들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블랙리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다. 뭐 이런 건 일치를 보여주면서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는 아주 깜찍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랑 관계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거 뭐 10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같은 캐스트 모드를 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또 오랜만에 해서 뭐 나오고 그러는데 뭐 관심 없고요. 뭐 소울잼 주는 게 전부기 때문에 쟤네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은 쉽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덤비기 때문에 제거해두고요. 뭐가 자꾸 내려오는데 관심 없고요. 그래서 물약 하나 가져가고요. 부랴 특급. 여기서 알 두 개 까는데 아 무시하고요. 여기 타고 올라가면 저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만! 뭐야 왜 화면 왜 이래. 올라가면은 못 때리죠? 상 뭐 해봐! 한꺼번에 제거해볼라니까 여기다 걸어도 되지 않냐? 안 되니? 그렇지. 그렇지. 야, 화들 저거 40이나 박혀? 많이 박히네. 업글도 안 했는데. 오, 별로 안 단다. 별로 안 달잖아. 이리 와. 아, 통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나름 세죠? 아, 댓글에서 그 전진어택 퍽을 찍으면은 은신 상태로 안 걸리고 돌진해서 은신 데미지에 들어간다고 알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유감이고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근데 데미지는 충분히 세서 평타로 때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소울잼을 안 주는 건 좀 혐의네. 이걸 왜 떴대 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너를 데려온 거야. 알지? 고양이들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먹고 살려면은. 자, 전세 겁을 다시 뽑으면은 됐다는 거예요. 사파이어 상급 환손 무기. 아, 이런 미개한. 하, 저런 미개한. 퍽이 필요하다 나는. 야, 이렇게 쉽게? 제거해. 아, 레벨업이 이게 안 되네. 아, 수준 진짜 실망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희귀한 팔머 세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제법인걸. 아, 나 무용도 찍어야 되고 찍을 게 너무 많아. 은신 찍는 게 낫겠지, 그래도 일단. 어둡니? 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야? 야, 왜 징그럽게 다가와? 맞아. 아, 개 징그럽네. 벌레인 줄 알았네. 화염 고양이, 화염 고양이. 좋아, 좋아. 솔직히 안 주겠지? 자수정 정도면 뭐 양호하지. 잘 가시고요. 여기서도 어디였냐? 내려갈 수가 있고요. 밟지 않으면 프로펠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볼까?
아, 레벨업 좀 시켜줘. 다음 폭집게. 아우, 정말 거 기사하네 말이야. 한 번에? 진정의 발모들. 진정의 전기는 안 돼. 진정의 독도 안 돼. 그렇지. 예정대로. 함정과 하나가 됐다. 어디서 거미 주제. 어쭈? 어? 좋아. 좋구만. 여기 있는 함정으로 죽일 걸 그랬네. 방어 특급 있네. 하필 함정으로 잡을 때 뭔가 희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잘 안 쓰는 것이다 보니까. 아, 야, 죽었어? 아, 벌써 죽고 그래. 아직 같이 보낼 날들이 많은데. 아, 제발 폭 찍고 싸우게 해줘. 제발 진짜. 아, 아직 남았어. 아, 제발 찍고 싸우게 해줘. 안 아프니? 너는 뒤졌다. 아, 이거 이렇게 경험치 조금 줘? 200%인데도? 너 온데 왜 이렇게 튼튼하냐? 쟨 안 돼. 꺼져! 근데 우리 검은 고양이 어딨나요? 설마 윈드시어랑 에본이 사슬 조끼 입고 지금 안 온다 이거냐? 양심 너무 없는걸? 어쭈? 나 검을 쓰게 하다니. 짜자잔. 짠짠 짜잔. 어, 스카이림 법사 재밌는 것 같아. 제일 뭔가 하는 맛이 나. 화끈하기도 하고. 법사면은 막 삐링삐링 하면 싸서 좀 재수없는데. 얘는 뭐. 폭만 찍고 싸우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제발 폭만 찍고 싸우게 해줘. 아, 왜 이렇게 엄청 안 주냐? 기분 나쁘게. 엄마. 새끼 삐리링거리고. 저 백부장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가차 없거든요. 이것만 찍으면은 은신 어딨어? 백부장 저거 말이야. 신났지 부활해서. 몇 퍼지 그럼? 133%야? 야, 맛 좀 볼까 어디? 야, 미쳤다 미쳤다. 이게 은신 데미지지. 그치, 이거지. 은신 법사 짱이네. 여기는 상자는 별거 없으니까 안 믿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나오기 때문에. 죽으시고요? 이렇게 강했나? 환상적인데 아주. 황금 세트. 원형 방패는 이제 갈 수도 없는 약간 특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작살 같은 거 쓸 것도 없는데? 야, 은신 파괴 됐다 세네. 꿀잼인데? 야, 미쳤잖아? 이거지. 붉은 놈도 안 깨겠습니다. 붉은 놈토만은 안 되지. 나봐. 나오는 순간, 머리를 내미는 순간 지옥의 화염구만을 보는 것이요. 야, 화살보다 범위가 적인 것 같아. 포물선도 아니고 직선 나가니까 개석인데? 너무 좋잖아. 부장님 자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어쭈? 뭐 부장님 제법 부장님. 어, 나 왜 만화가 사라졌어? 잠깐만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우리 도움이 어디 갔냐? 이 어둠, 이 어둠 속에 나를 왜 혼자 두는 거야? 도움이 어디 갔어? 이게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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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놀랐잖아. 찾으러 갈 뻔했잖아. 저번 세이브 파일을 찾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나 화염구 등록 안 해놨니? 아, 6번이야? 1번 해야지. 아, 이거. 단검 내가 뺐구나. 1번 해, 그럼 그냥. 어. 단검은 나 다음 기회에 쓰는 걸로 하고. 너가 있으니까. 난 제일 믿으니까. 뭐 어디서 봤길래 반응을 뭐야? 뭐야? 잘 가시고요. 네, 귀중한 만화 쓰게 하지 마시죠. 얼마나 소중한 만화인데 말이야. 옆을 못 쓴다고? 천이 아니라 견갑이라서. 부장님! 일어나세요. 2.4배야! 야, 아니 잠깐만. 왜? 은신 레벨당 1%인데 왜? 왜 저렇게 낮아? 아 왜? 왜 낮아요? 싸워! 윈드시어의 힘을 보여줘. 어, 야, 잠깐만. 가능? 부장님이랑 차로수랑 힘을 합칠 줄 몰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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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무슨 저렇게 쉽게 누워. 부장님, 진정해. 부장님들의 지배자였어. 큰일 났어, 이거. 그냥 부장님이 아니야. 부장님 협회 회장이었어. 어, 저거 기회다 하고 덤비는 것 봐라. 자식 말이야. 힘내줘야겠구만. 진정들 하거라. 아 이거 내 이렇게까진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아이 부장님한테 정리해고를 내려야겠어. 어? 자식 말이야. 이게 데미지라 이 말이야. 진정해. 그 징그러운 모습 내게 보이지 마. 어디서 어 조용히 도망가는 것 봐라? 이리 와 나와.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일병 화살. 아 야 아 중대장은 실망했다. 어, 방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있네. 아 잠깐만. 그렇게 당황스럽게 있지 마. 어디서 말이야? 야 어디서 또? 저 위에서 또 안 보이는데 살짝 보고 있나 본데. 존재감 뿜뿜하면서. 네가 뭔지 내가 뭔지 보자고. 아! 세상에. 그렇지. 만화 없으니까 대기해주자. 만화가 생명이다. 1올리는데 무려 3만원이나 써버렸네. 어, 저 더러운 벌레들 저거. 야, 저거를 무빙으로 오피하네? 그렇지. 리퍼 있지 않나 원래. 어, 야, 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어떡하냐. 있지 않나라고 하자마자 존재감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면 어떡하냐. 죽으시고요. 부장님. 아, 우리 부장님 또 왜 그러실까.
부장님. 부장, 부장님. 아, 부장님 너무 너무 절륜하시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부장님 존나 세네. 아, 어떡하지? 아, 생각보다 은신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나 당연히 2.3배 나올 줄 알았지. 반피라니 은신 풀들 먹고. 데미지 뜨는 거 맞냐 은신 이거. 이거 뭔가 약간 중간에서 밑장빼기가 있는데. 야, 너무 너 냉기 맞고 뻗으면 안 돼. 가서 칼질 좀 해봐. 데미지 은근히 달달하게 넣는다 너. 기대도 안 했는데. 아, 부장님 한번 회전한다. 부장님 그럴 줄 알았어. 부장 덤벼. 막탄 내 거지. 크, 좋구만. 소울잼 막대사상처럼 입에서 막 혀로 막 굴리고 있으면은 마나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울잼을 먹고 마나 채워야지. 소울잼으로 지팡이 같은 거 마법 쓰는데. 소울잼의 사용법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네요. 어, 여기 우리 버그 안 걸렸네. 원래 자갈들이 하늘에 떠다니는데. 얌전하지 오늘따라? 조짐이 좋죠? 어, 여기 떠다니네. 아, 이거는 대체 언제 고치실 거예요? 아, 뭡니까 이게. 의도된 것 같잖아, 마치.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 마냥. 사기꾼 놈들 이거. 부장님 많이 잡았는데 올려줄... 맞죠? 왜 이렇게 마커가 좀... 흐릇한 것 같냐? 아, 근데 은신 데미지 좀 혐이다. 역시 함정인가? 다음 목표 함정을 가야 되나? 아, 약간 실망이야. 잠시 얼마 들어왔어? 와, 부장님 역시 역시 부장님이야. 뭐니 요거? 허공의 칼날? 아, 단검은신 됐어. 경갑 79면 못 쓰고. 파괴 마법에서 양손. 아, 이거지 솔직히. 아, 근데 이거 여섯 발 쏘면 나 만화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섯 발 오반데 좀. 이거는 은신 한 방 갈기자. 가메하메 하러 간다. 순간적으로 안 가져온 줄 알았네. 반응 안 떠서. 이거 어떻게 굴려야 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막 하나 보면 됐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굴리는 거 자체는 랜덤이었거든. 이거 하나만 돌리면 됐었나? 하나만 돌리면 둘 다 투영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됐죠? 됐죠? 나도 보고도 모르겠다. 자, 아, 뭐하니? 아, 맞구나. 뭔가 몇 번 안 누르면 막 되긴 하는데. 아, 귀찮은 게임이야. 가자, 가자. 사전 받아주죠. 여기는 친절하게 뒤가 뚫려있기 때문에. 마법대학 때는 뒤에 지도가 나왔지만 친절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일로 나가겠습니다. 아, 아, 좋다. 항상 맞이해주는 그분들이 없네. 한숨 때리고 갈까? 좋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알두인 한 따까리 하고. 전쟁 퀘스트 하면 어차피 중간에 그 중립 하는 거 없으니까 드래곤 추락까지만 먹고 진행하면 되겠다. 파괴 배우겠습니다.
파괴를 배우자. 파괴. 아, 파괴 다리마법 써야 되나? 설마 다리마법까지? 미혹. 해방하세요. 꿈노예 상태면은 돈을 못 뺐기 때문에 해방해주고요. 아, 훈련해줘. 아, 이 돈 사실 부족하겠다. 불안하다. 아, 판치라 극혐. 아,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갔다 와야겠네. 드래곤 추락 배우고 오면은 딱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레벨로 해서. 레벨업이 약간 저조한데? 메인만 하다 마감 되겠어. 파괴 맛 좀 보자. 다 모았어요. 피를 빨아와라. 안에 있는 책을 보려고. 자, 가볼까 이제? 추락도 배웠겠다. 추락도 배우러 가면 되는구나. 목소리 좀 봐. 다음번 역시 무용 주는 게 낫겠지. 데미지 생각하면 무용도 찰 테고. 무용을 채우고 그냥 배워야겠다. 경감 올리게 돼 있으니까. 나 이거 원하는 게 뭐야? 경갑 괜찮네. 방어력 천으로 전에 법사 했던 게 딱히 의미가 없었어. 조절만 잘 해주면은 굳이 여러 번 안 써도 이기니까. 갱신 레벨이 부분 2.3이 맞을 텐데 왜 1.5만 들어가지? 이해가 안 되네. 퍼센트를 레벨을 한 건가? 내가 은신 레벨 40%에다가 야적반 10%에서 그래서 150이라서 은신이. 아, 이거 혐인데 1.5만 더 세긴 하니까 양손 다 쓰면은. 예스. 번개도 살짝 땡기는데? 아, 번개 찍는 건 좀 오반가 여기서? 알두인의 파멸. 저번에 아르고니한테 여기서 버거 걸려가지고 막 짜증냈었죠? 이번엔 안 걸리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온갖 버그에 다 걸렸던 것 같아. 아, 기지개 좀 펴야겠다. 혐인 게 알두인이랑 싸울 때 걸렸거든요. 이걸 다 본 다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아, 콧구멍 아프겠다. 야,
Oh, yeah. Thought beyond the blooding of your blade? What else is there? Battle below goes ill. Faldun does not rise to our challenge. I fear all may be lost. You worry too much, brother. Victory will be ours. Why does Alduin hang back? We've staked everything on this plan of yours, old man. He will come. He cannot ignore our defiance. And why should he fear us, even now? We blooded him well. Four of his kin have fallen to my blade. But none have yet stood against Alduin himself. Balthus, Tori, Fyrir. 핸드폰으로 내 채널이나 볼까? 부재 중 전화? 어 이거 뭐야 삼촌이. You do not understand. Alduin cannot be slain like a lesser dragon. He is beyond our strength. 이메일이나 읽어볼까? 아 나 저작권 보더랜드 저작권 한번 들어간 거 삭제 안 돼가지고 그 상담했거든요 유튜브랑. 막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고 난리났었는데. 해결을 해주면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유튜브 이거 해결해준다 그러고 연락해준다며 사진도 네 번인가 찍어서 보냈거든요. 계속 보내달라 그래서. 아 개귀찮아. 왜 저런 게 걸리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파트너에 해주니까 진짜 웃긴 게 유튜브는. 문제 생기면은 상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결책으로 연결돼요. 어, 배웠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는 아, 그 답변으로 넘어가는데 그 파트너를 했잖아요 제가. 트위치는 파트너 계약하려면은 진짜 2년 동안 했는데 전혀 발전 없었는데 유튜브는 작년에 했거든요 파트너? 유튜브는 파트너 하니까 파트너 팀에서 연락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직접 문자 보내서. 아, 유튜브 문제 생기면은 파트너 아닌 이상은 연락도 못하나봐. 졸라 가차없네 진짜. 트위치도 그런거 아니야? 내가 학고방 파트너도 못한 제휴 회원이라서 그렇고 파트너 찍으면은 뭐 혜택이 있는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딜 좀 봐라. 나보다 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어? 공 밥이야? 야 도끼맨 데미 세다 70이야 와 도끼맨 알드윈 세긴 세네 나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죽이 직전까지 간 것 같은데? 펠디어가 스크롤 안 해오고 그냥 때렸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괜히 스크롤 읽어가지고 말이야 같이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체력 보니까. 플레이어 레벨 비대였나? 알드윈이? 그래도 잡았을 것 같은데? 알드윈보다 전설 드래곤이 더 세잖아. 전설 드래곤 나올 만큼 레벨 올린다면 알드윈 만나도 애초에 전설 드래곤 너무 약해. 어, 스펙은 좋은데 이미 전설 드래곤을 볼 레벨이 되면 플레이어가 너무 세져서 딱 이제 고대 드래곤 적당한 것 같다. 고대가 딱 이제 아프고 화염 들어가면은 고대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드래곤의 위험을 볼 수 있는 게 그 중간 애들은 너무 이제 그 아래 애들은 너무 낮을 때 만나서 오히려 약하고 NPC한테도 못 이기니까. 높은 애들은 확실히 세긴 한데 주인공이 너무 세죠 삼신기 때문에. 삼신기 아닌 채로 올려버리면은 그것대로 세니까. 노답이야. 아야 아우 야 이걸 막는단 말인가. 파스낙스한테 화염 배워야 되거든요. 아 나 얘 싸워야 되지. 나 뭐하고 있는 거냐. 내려와. 운석 떨구기 전에 죽여버리자. 운석 떨구면은 귀찮아지니까. 파스낙스였어? 잠깐만 어차피 맞았잖아. 이리와. 알두인 내 레벨 비대 몇이야. 어우야 어우야 알두인 잠깐만요. 알두인 안다냐? 오 잠깐만 나 죽겠는데 이러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야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뭔 짓이야. 오 야 잠깐만 왜 체력이 안 다냐 갑자기? 아니 잠깐만 그 흔들림이 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아니 왜 안 들어가? 원래 들어가잖아. 이게 뭔 짓이야. 1도 안 들어가는데? 저 잠깐만. 아 원래 체력 들어가는데? 아니야 잠깐만 이 타서낙스가 로건되어 있으면 아,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새끼 추락 맞은 상태로 그냥 씹고 안 내려왔어. 잠깐만 그렇게 스치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야 그래 딱 써봐. 그렇지 내려와. 뭐? 야 잠깐만 내려와. 일단 내려오고 생각해. 내려놓고 그렇지 어 그래 들어가네 진작에 들어갔어야지. 네 발밖에 안 됐는데? 낱개로 쏘는 게 낫네. 세비가 퍽 터질라면은 퍽을 터트리려면 낱개로 쏴야 되네. 대화로 하자 우리.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막아놨어. 어? 야, 나 추워 타죽겠다 야. 잠깐만 어 야 이거 오늘부터 그렇게 나오기로 한 거야? 내려와. 내려오세요. 널 위해 검을 준비했지. 조금 이따 때려주겠네. 지금이다. 그렇지 딱 돼. 드래곤 파멸검이라 이 말이야. 어? 잠깐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냉기 쓸 거야? 한 손 있지 않냐? 양손밖에 없어. 냉기정. 야 물약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어? 다음 브레스는 내가 끊는다. 진짜 죽겠는데? 잠깐만 아 운석 쓴거지? 자 기다려봐. 야야야야야 왜이래. 얘 왜 죽었어. 야! 야 너 왜 죽었냐? 아저씨! 잠깐만요. 쟤 얘 야! 야! 나도 안 쐈어! 쟤 왜 죽었대? 이해가 안 되네? 안 돼, 나. 혹시 다른 종족으로 했으면은. 다른 애쳤으면 그냥 죽이고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카지 동료가 둘밖에 없어. 쟤를 버릴 순 없어. 아니면 나 지자로고랑 가야 돼. 나 지자로고 싫어. 이 정도 데미지로는 어림도 없다 이 말이야. 내려와. 너 어디 갔니? 죽어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죽인 다음 생각하자. 날개에서 때리는 게 낫다. 물리 데미지가 별로다. 25면은 버틸만 하지. 나야 저항력 40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어 진짜 세긴 하네 베인이. 진정해. 브레스 그렇게 선딜 없이 쏘지 말라고. 반칙이잖아 일반적으로. 마지막은 염구지 파!
구경하고 있었어 죽을까봐? 잘 생각했어. 그래, 죽는 것보다 낫잖아?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카치 동료가 둘밖에 없다는 걸. 싸게싸게 굴복하시고요. 예이. 가지 마세요. 썸네일 한 번만 찍고 가자. 글씨 때문에 예쁘게 안 나왔다고. 아. 쟤새끼 저거. 야. 또 거기 앉아 있어. 나한테 화염 주셔야죠, 아저씨. 빨리 알려줘. 이거였니? 그렇지. 이걸로 하면은 화염 용은 데미지 상승일 겁니다 아마. 뭐였니? 25% 강력하죠? 원래 강한 화염인데 더욱 강하게. 이제 메인 그만하고 그건 해야겠다. 저건 이제 거르고요. 나 이거 했는데? 아 됐어. 어디 보자.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이제는 제국 가입할 거기 때문에 제국으로 갈 거고요. 제국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기 가입을 할 거고요. 나 배웠나 이번에? 43이니까 안 배웠지? 44 찍겠는데 이번에. 어 설마 하나도 안 오른 거야? 알드윈 잡았는데? 야 아니겠지.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제발 말도 안 돼. 야. It's so good. I can teach you. 어? I won't be held responsible. 드래곤 그래도 잡았니? 나 드래곤? 아 잠깐만 잠깐만. 레벨로 가능? 이런만요. 이런만 주세요. 이런만. 경과 많이 남았네. 자식 저거. 지면 봐라 망자의 불. 왕자의 불, 화염술사의 각성? 아 이쪽이구나. 이거 이쪽 세계 얘기하는 건가 보구나. 섬광의 불인데 왕자의 불 그딴 거 없는데? 왕자의 불은 뭐야? 일단 각성은 찍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각성 터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연쇄형이 아니라서. 너 뭐 하면 나 올려줄래? 10년도 뭐 올릴 수 있는 거 있긴 하냐? 너한테 난사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한 손 때리면 너한테 한 손 때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렇지. 잘 받아먹겠습니다. 체력. 그렇지. 딱 돼. 딱 돼. 딱 돼. 어? 고맙다. 이걸로 80이구나. 아, 저거 올려야지 20% 올라가는데 한 번에. 아, 시체는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불타는 세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불타는 세계 말고 불귀신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불귀신 쓸 일 없을 것 같고. 저런 거에 당할 내가 아니지. 아, 이거 주자. 신체 봐라. DLC 같은 그런 불 내성 있는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체 봐라 주고. 다음 퍽 때 그 가죽을 경갑을 줘서 20% 상승을 하겠습니다. 잡을까? 혹시 마무리 단계에서는 거인을 상대 테스트를 해야죠. 자, 예쁘게 젠데 있네 자식들 말이야. 누가 다 쳐다보래. 눈 감어. 나 보지 말라고. 걸리잖아. 딱 서. 그렇지. 1.1배요? 왜죠? 야 왜? 야 왜? 웃기지 마. 야 나 은신 몇인데 버그냐? 파괴 마법 가 두루마리니까 세지는 거 아니야 그냥. 오 세다. 솔직히 빈틈 없다 이 정도면. 어 거인 두 마리 이 정도 순살이면은 원거리인데 심지어. 아 물론 환영 쓰고 하는 게 지금은 더 세긴 한데 내가 그거는 이거 환영 쪽으로 안 찍어서 그렇고. 전문가 가능? You are taking us somewhere warm, I trust. Khajiit will follow. 오 가능? 에보니까지. 아 룬을 안 찍었으니까 룬을 한동안 못 쓰겠네. 아 룬 세 개 겹쳐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거 해보고 싶은데. 와우 미쳤네 데미지. 잠깐만. 자 이 거리면 솔직히 아무리 만모 쓰여도 못 보지. 이미 눈치채기 전에 발사한 뒤야. 와 딜 좀 봐. 300이야 300. 들어와. 얼굴에 화염구 얼마 주냐? 28,000? 미쳤네. 다음 거 찍겠는데 금방? 어 이미 끊을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이거 욕망을 참을 수가 없구만. 화염구를 화염구로 거인을 잡겠다는 이 욕심을 참을 수가 없구만. 어디서 거인 멸종했어? 아 여기 한 마리 항상 있는데 왜 없어졌어? 버그로 빨려 들어갔나봐. 빨려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험이네. 이게 양살자지. 세쿤다 하나 버그 걸렸고 골든바이. 아 세쿤다 버그는 좀 심하네. 태워 죽여. 다음 손님. 아 야 1.5배 좋구요. 야 우리 말이 죽겠다. 야 촉 뜨겁지 요놈 이거. 어 우리 사이좋게 누워있구만. 어디서 덤벼. 동네는 좀 거지긴 한데 드래곤도 있어서. 드래곤은 못 잡을 거 아니야 당장은. 드래곤은 연사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각성 쓰면은 열발 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젠이야? 뭐해? 잘했어. 졸라 세네. 어 마음에 들어? 이 정도 나와줘야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 그렇지.
여기 노젠? 여기도 노젠일 텐데. 원래 온천 쪽은 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막아놓은 건지도 모르게 저렇게 젠 안 되면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 회차 돌면은. 하씨. 아니자 없잖아 이씨. 아 뭐야? 어? 떴네? 뭐지? 드래곤이 왔다 갔다 했나? 내가 눈치 못 채는 거리에서? 놀랐잖아. 와우. 야, 환상의 팀플레이. 대박. 매머드 헌터, 자이언트 헌터. 칼로 죽이면 뭐 자이언트 슬레이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법사로 죽이면은? 도적진 안 듣네. 와, 미쳤나봐. 황홀해, 황홀해 아주. 황홀해 아주, 황홀해. 야, 얼마 안 넣었어, 9만까지. 다음 고객님, 마무리는 역시 드래곤? 드래곤 함 가? 두 마리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날아갔다고? 엘더야? 엘더면 모르지. 엘더면 모르지, 엘더. 엘더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단발로 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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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어? 언제 살아있었어? 난 발견도 못했었네, 이 아저씨 이거. 귀찮아. 여기서 어떻게 나와있었냐?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살라고? 그걸 딱 걸린 거야 지금? 재수없게? 엘더한테? 엘더가 와서 일렀나 보네. 아, 드래곤은 거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경험치를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클리어가 됐네요 이렇게. 아, 나 중간 아직도 못 올렸네. 좀 큰데? 어, 중갑은 큰데? 환영이 100인데 파기가 80이야. 아, 나 시체까지는 찍고 싶지 않은데. 기다리자. 전투 상황을 만든 다음에 기다리면 되겠지 뭐. 발타임에서 대기하다 보면 뜨지 않을까? 나 벌써 2시간 훨씬 넘었잖아. 야마. 어두워서 또 안 보이잖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잘 숨어 있어? 어? 해쳐! 그렇지! 마무리 박밀로 하는 것 봐라. 다음 고객님. 진정하세요. 못 들어가세요, 아저씨. 중량 초과입니다. 꺼지라고. 분위기 확 깨네, 진짜, 이씨. 오, 전극적용 소환이 있네. 30짜리 소환인데.
역시 레벨 몇이야? 44니까? 레벨 높아지니까 37 주는구나 그냥. 그냥 화정 정도였을 텐데.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되냐? 발이 막 안 아프냐? 뜨끗뜨끗하네? 어쭈? 제법인데. 머리 돼! 진짜 약하지 않을까? 오, 제법. 마지막 도트.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진정. 진정하시라고요. 아, 진짜. 오, 야, 보스가 따로 있어, 보스 따로 있어.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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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그렇지. 우리 후배한테 처음 맞고 있지? 야, 보여줘, 윈드시어의 힘을. 나도 레벨도 네가 더 높네. 보여줘. 어, 독딜도 있고요. 야, 데미지가 30인데 도트로 1초당 50 박는 것 개사기네 진짜. 저렇게 장비가 좋은데 설레진 않겠지 설마. 양심 있어야지. 두목 이기면 내 인정한다. 내 팔로워로 인정한다. 질 것 같다 야. 도망가는 건 인정 안 했는데. 어, 야, 뭐 했어? 코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씨, 죽어. 어디 갔어? 도망가지 마. 다 사라졌어. 어, 너 중급 안 올랐냐? 경급 안 올랐어? 경급 어딨어, 경급? 아, 올라갔네. 어,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척 그래. 마법 무용. 이걸로 데미지 20% 상승. 무용 쪽으로 시너지 있는 거 있잖아. 무용 연속으로 터지는 거. 어, 데미지 덜 받는 것까지 있어. 요걸로 잠깐만. 무용 뭐가 어떻게 되면 풀린다 그랬지? 아, 그래. 막지 못하고 맞으면, 맞으면은 풀리는 거네. 암살할 때 20% 상승이네 데미지 그러면은 사실상. 보자. 아이고 다리야. 또 먹이 없나? 어디 없어? 만만하신 분 없나? 하. 염구 맛 좀 보여줘야겠구만 또. 이거 내가 은신하고 쓰기가 좀 애매한데 위치상. 야, 잘 버틴다? 하지만 뭐는 없지. 오, 제법인데 얘네들. 그렇지. 자, 오늘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딱대 그렇지. 썸네일 찍자고. 오늘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어둡다 야. 이렇게 한 판, 이렇게 한 컷. 그리고 이렇게 한 컷. 그렇지, 오늘의 썸네일.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뿅 좀 하자. 왜 안 꺼지니?